우리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드라이버 스몰 스윙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빵! 첫 번째 드라이버 스몰 스윙.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스몰 스윙은 뭘까? 제가 7번 아이언에 셋업을 할 때는요, 스탠스를 그냥 어깨 너비만큼 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드레스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드라이버는 클럽이 훨씬 더 기니까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통 책에는 그렇게 나오죠? 탁 양발을 더 넓게 벌리고, 뻗어서 쭉 팔도 좀 모으고, 어깨도 좀 떨구고, 이런 형태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대백발백중, 이런 식으로 헛스윙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탑핑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여기에서 그나마 몸 안에다 가둬두고 쳤는데, 스탠스가 확 넓어지니까 공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탑핑을 치는 또는 헛스윙을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셋업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셋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깨 너비는 미드라이언의 위치죠. 그리고 공은 왼쪽에 와 있고. 그런데 오늘은 스몰 스윙 만들기잖아요. 스몰 스윙 만들기인데 스몰 스윙을 할때 평소에 어깨 너비보다 발 각각의 반씩은 좀 이렇게 좁혀 주십시오. 실은 이게 숏아이언을 치는 너비거든요. 이 상태에서 딱 오드레스를 취하세요. 그러면 역동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 위치는 똑같이 왼쪽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약간 왼쪽으로 가니까 어깨가 약간 아래로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꽤 심하게 느낄 정도로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무슨 셋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디 등에다 힘 주고 손가락 어떤 거힘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칠수 있는 걸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데 스탠스 좁혔죠. 그리고 그만큼 스탠스 좁히면 확 숙이는 게 아니라 약간 평소보다 가까이 서서 스몰이죠. 그럼 공간을 숏아이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좁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는 상태에서 스윙도 쫙 백스윙을 할때 가서 쫙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들수 있는 정도만 들면 됩니다. 뭐 내용 중에 우리가 접어, 접어, 접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접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접어든 L2L이건 여러분들이 스윙하는 형태를 취해서요. 여기에서 가까이 쓰고 스탠스 좁히고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만 쳐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공이 나왔죠? 저는 왼쪽으로 정상적으로 감기면 그 다음부터는 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서서 들고 왼쪽으로 감기는 각도를 체크를 했으니까 지금 우측으로 살살 이렇게 밀어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때 타이밍을 잡을 때 이게 제 드라이버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수건 털때 어떻게 털어요? 여기에서 팍 털죠.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털죠. 그런 것처럼 공 앞에, 즉, 내 양발 사이에서만 힘을 살짝 살짝 가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발 사이에서, 발 사이에서만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 사이에서 힘을 쓸때 살살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냥 스탠스 굉장히 좁죠? 그리고 거의 서 있는 느낌이죠? 좀 가까운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칠건다 치는 거예요. 그냥 칠건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가건 살짝 오른쪽으로 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 서서 스윙도 거의 접어 수준.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할때 작은 스윙이라고 해서 살살 치지 않아요. 작은 스윙인데 백스윙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볼 때는 4분의 3 스윙 정도밖에 안 돼요. 손이 그냥 내 옆구리나 어깨 정도까지만 딱 올라오는 이 정도 크기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킹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크기에서 칠 때는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한 200m 정도는 나가요. 뭐더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발 좁히고 그냥 서서 접어
접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 남들이 볼 때 스윙이나 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스윙이나 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타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